당시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청하던 수많은 모쏠들을 설레게 만든 맵시 있는 몸매의 빨간 치마 아지매. 호나우딩뇨가 커밍아웃한 줄 알고 시껏 패취해. 조용히 맥주 한잔하며 구성진 라이브를 감상하려 했지만 이곳의 터스에 결국 자리를 뜨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부지런히 레이더망을 돌리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미노스. 나만 보면 항상 공손하게 인사하며 생글생글 웃는 주인집 아들내미이자 20살 딸내미의 오빠. 맥주 660ml 두 병에 얼음 한 통, 총 170바트, 거스름 돈 30바트 정도는 팁으로 주는 상남자 미노스. 로컬 사람들만 상대하다 이런 거금을 처음 팁으로 받는지 감격해서 악수까지 청하더라고. 노는 것은 물론 계산도 깔끔한 나에게 그들은 예의를 갖추며 인사까지 했지. 장현준님 105바트 로이 하 컵 사디카 사디카. 이제는 안 오면 서운해할 정도로 문 밖에서 내가 귀가할 시간에 맞춰 기다리는 오빠. 마치 오늘 마시고 내일 돼지자라는 마인드로 동네 사람들은 오늘도 퍼마시며 열심히 흔들어 제끼고 있었어. 역시나 오늘도 술 취한 동네 아줌마들이 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데. 나야 늘상 겪는 일이라지만 혹시라도 이곳 딸내미가 이 광경을 보고 질투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이야. 어젯밤 스타일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더욱 이뻐 보이고자 머리를 한껏 더 올린 그녀. 그녀는 한 번에 옮겨도 충분한 것을 일부러 내 눈에 들고자 여러 차례 나눠서 옮기며 내 시선을 끌려고 했지. 깜찍하구만 아주. 사실 커큰 크랍의 발음은 알고 있었지만 외국인이 옹알이처럼 자국의 언어를 연습하는 모습은 그녀로 하여금 더욱 정감을 느끼게 할 거란 계산이 깔려 있었지. 그나저나 그동안 아군이라 믿었던 그녀의 오빠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분탕질을 하며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순박한 미소만큼이나 분위기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듯해. 이러다가 여동생한테 혼날 것 같은데. 피아식별을 못하는 그녀의 오빠에게 실망한 나는 또다시 질식할 것만 같아서 산소를 마시러 밖으로 향했지. Where are all the dog? Dog. Where are all the dog? Because you are the owner of the dog. No? How old is she? 별 궁금하지도 않는 주제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미노스. 이렇게라도 해야 노래방의 욕정에 가득 찬 개슴츠레한 눈빛의 아지매들에게 받은 충격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야. 밖에서 자고 있는 직원의 딸내미도 살뜰하게 챙겨주는 마음씨 따뜻한 그녀. 뭐 밖에서 잠자는 직원의 딸내미가 귀엽긴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고 본격적으로 그녀에 관한 질문을 시작했지. 지난 1월 초 치앙라이의 역사와 경제, 문화를 연구하고자 다녀온 바 있는 미노스. 방학 기간 동안 방콕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생업을 돕는 그녀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그곳에서 뭘 했는지 밝히고 싶지는 않아. 한국에서는 포근한 봄 날씨 정도의 기온도 태국인들에겐 매우 춥게 느껴지는 듯해.
20 years old. Yes, I'm just 20, like one month ago. Wow, so it means that you were born in 1999. Yeah. Right? Yeah. 인터뷰 어땠어요?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된 햇병아리지만 시청자 친화적인 방송을 하는 미노스. 하지만 그렇게 산소 호흡기에 잠시 의지한 후 노래방에 들어가자 또다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지. 10분간 아지매들의 손에 이끌려 동춘 서커스단 마냥 무대 위에서 재롱을 떤 미노스. 그렇게 동네 아재들과 아지매들의 놀잇감으로 전락하여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다시 자리로 향하는데, 멀리 내 자리에서 내가 동네북으로 전락한 광경을 흐뭇하게 감상하는 두 남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생업을 도왔기에 가방끈이 짧은 오빠는 영어를 잘 못하는 듯했어. 좀 전에 예상치 못한 분탕질을 하던 그녀의 오빠는 동생에게 한 소리 들었는지 갑자기 나의 연락처를 따려는데, 초반에 민망한 표정을 짓던 여동생은 숨죽이고 내가 쥔 볼펜 끝을 내 눈으로 지켜보았지. This is me. No. 나의 연락처를 은근히 기대한 그녀는 다소 실망한 표정으로 개들에게 밥 주러 돌아가고, 그렇게 그녀를 보내고 남겨진 나에게는 또다시 로컬 아지매들의 공세가 시작되었지. 사람들 간의 정이 남아있는 태국의 로컬 노래방. 하지만 이따금씩은 정중히 사양하고 싶어질 때도 있지. Chiang Rai University also has the uniform. You wear uniform? Yes. Ah, with the blouse and skirt. Not like this. You cannot wear like this. Casual style. Yeah, some major. We can. Some major. What is your major? What is your major? Tourism. 연락처를 못 받아서 아직도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는 그녀. 사무적으로 대답하고 또다시 등을 돌리는데, 자빠져 잠이나 자자. Jeffrey Bot? 나만 보면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백년 손님인 사위를 대하듯하는 주인 아저씨. 맥주 한 병 마신 금액은 80바트, 100바트 내고 나머지 20바트는 팁으로 주었지. 그리고 나에게 아직도 서운한 감정이 남은 치앙라이 대학에 재학 중인 주인 딸내미, 그녀에겐 특별히 100바트를 주었지. I'm not sure if I can see you again because you go to Chiang Rai. I go to Korea next Monday. Next Monday and come back later again. But I'm not sure when, but you are in Chiang Rai, so right? Yeah, when I'm back, it's not open. Sure. So, I'm gonna miss you. I'm gonna miss you, okay. Takum kap. 현지 중계 느낌. 1인칭 시점으로 여겨주시면 됩니다. 딸내미 앉아있나? 저 있네. 비야. 지난밤 작별 인사 비스무리한 걸 하고 한국으로 오기 전 마지막 밤도 가라오케로 향한 미노스. Tonight also until 2 a.m. Yes. 2 a.m. But not many customers because tomorrow Monday. Working day. They are working tomorrow. 주중이 항상 주말 같고 주말이 항상 주중 같기에 시간 개념이 없어서 토요일을 일요일로 착각했지. 산옥, right? 산옥, 가끔타. 미슐랭 스타에 빛나는 셰프에게 귀싸대기 쳐 맞을 듯한 위생 상태의 주방에서 해맑게 요리를 하는 그녀의 오빠. 그동안 여기서 먹은 음식들을 생각하니 오바이트가 쏠렸지. 오늘도 변함없이 구수한 가락을 뿜어내는 양초미 노인 회관을 연상케 하는 로컬 노래방. 석민영님, 그 일 보세요. 페이퍼워크. 오씨. 그 와중에. 오씨.
엄청 커. 걔가 눈물 흘리는 개야, 눈물 흘리는 개. Who's the owner of the dog? I think it's not have an owner. Oh. But you feed them? Sometimes. Sometimes. Ah, the rest over. Ah, very big. 봐봐, 저렇게 주지 않아. 되게 마음 착하네. 어디 데리고 가는 거? 그치, 이리? 와. It. Female, male, male dog, female. Okay. Okay. 왔어. 자식아. 눈이 마주치자 본능적으로 뻣뻣한 몸을 자연스레 다소곳하게 만드는 그녀의 포스. 내가 거주 중인 팔람쌈 지역을 평정한 보스일 수도 있기에 감히 그녀의 건배를 거절할 수는 없었지. 그런데 오늘도 이러한 사태를 발생하게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몇 차례 분탕질을 했던 주인집 아들레미. 한국으로 오기 전 마지막 밤은 경건하게 혼자만의 맥주를 즐기려 했건만. 그만해라. 뒤진다 진짜. 잠시나마 믿었던 녀석의 예상치 못한 분탕질에 넋이 나간 채 밖에서 담배 한 대 태우는데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본 주인집 딸내미는 뾰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사는 게 뭔지 개밥을 주러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지. 팝콘 컵, 컵. 맥주 한 병의 여유조차 힘겨운 마지막 밤. 결국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노래방을 나선 미노스. 그녀는 여전히 오빠의 분탕질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란 건 전혀 모른 채 나에게 토라진 상태야. 그래,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채로 지내는 게 오히려 너를 위해 좋을 거야. Okay, so tomorrow is Sunday. Ah, not tomorrow. Today is Sunday. I don't think I can come Sunday night. I'll be back to Korea Monday night. So you will be back to Chiang Rai January 30, right? Maybe later if you have chance to come again and work, yeah, maybe we can meet, but yeah, maybe. I'll be missing you. Kokuka. And study hard and make good friends. And see you. Yesterday you just give me one letter. Yeah. Yeah. Kokuka. And good luck to your life. And hope your life. Maybe to me. Yeah. Okay. Yeah, yeah. Okay. Kokunka. Have a good night. See you, see you, see you. And your parents are very kind and polite and yeah, they're very good. Kokunka. Kap.